네, 꼬부기 시은이의 실신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어머니한테 돈 먹었지. 꼬부기. 아, 네, 여러분. 영훈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죠. 형은 꼬부기를 닮았는데 꼬부기 캐릭 미면 여자들이 좋아할 거야. 네, 모르겠네요. 네. 꼬부기 되게 댓글 달아주세요. 꼬부기 좋아한다고. 꼬부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연령층이 좀 높아. 참고로. 그리고 남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셔. 열려있는 마인드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 사장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넘어갔을 때는 그 퍼블릭 키, 공개 키를 어떻게 비트코인 주소로 바꾸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58진수 체크 인코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보고 너는 어땠어? 나는 왜 굳이 58이어야 됐을까? 왜 굳이 58이어야 됐을까? 사실 이게 난 좀 제일 궁금했어.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퍼블릭 키가 이제 비트코인 주소로 바뀌는 거는 사실 옛날에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여기 이제 또 올라올 텐데 그 지갑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약간 실수로 말을 한 게 있거든. 뭐냐면 개인 키는 그대로 말을 했는데 이제 공개 키가 지갑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공개 키는 정확히 엄연히 따지자면 지갑 주소는 아니야. 그러니까 공개 키에서 좀 더 이제 해시를 돌리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주소는 공개 키를 좀 더 압축시킨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보안적인 이유. 그러니까 해시를 하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이게 막 뚫렸을 때 또다시 해시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인다? 약간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 절약이라는 게 있는데 너가 금방 물어봤던 이제 58진수를 왜 굳이 사용하나? 혹시 58진수, 그러니까 64진수가 뭔지는 알아? 뭐야? 64진수가 그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대문자, 소문자, 숫자, 영어 다 들어간 거. 맞아. 별의별 거 다 들어간 게 64진수. 네,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4진수 뭔지. 알파벳에서 한번 보고 싶으시면. 하지만 58진수는 이제 64진수에 너가 말했듯이 대문자, 소문자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I를 쳤을 때랑 대문자 I랑 소문자 L이랑 혹은 0이랑 동그라미 O랑 그 다음에 대문자 O랑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헷갈릴 수 있는 거를 싸그리 다 빼버린 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합 6개를 뺀 게 이제 58진수야. 그리고 그때 나머지 기호들 같은 것도 다 빼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6진수에서 255라는 숫자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거를 FF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 그거같이 이게 10진수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10진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축을 해가지고 짧게 표현을 할 수 있어. 근데 컴퓨터는 58진수든지 10진수든지 이 친구들은 어차피 모든 걸 2진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내가 뭐를 쓰든지 크게 상관은 없어. 하지만 이제 공간 절약 측면에서 상관은 있지. 그럼 아까 전에 그렇게 막 0, 숫자 0, 뭐 대문자 5 이런 게 다 뺐으면은 여기 이제 주소, 지갑 주소에는 그런 것도 다 안 들어가 있겠네? 실제로 지갑 주소도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제 뭐 블록 익스플로러 쓰시는 거 아니까 블록체인.info나 그런 블록 익스플로러 들어가서 다 확인해보면 안 들어가 있어. 되게 근데 그건 효율적이게 잘했다. 효율적이게 했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약간 사토시 선조님의 지혜. 아, 역시 아니면. 사토시. 할렐루야. 가자! 오케이. 네. 비탈릭 교가 있고 사토시 교가 있죠. 네, 그래서 공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58진수랑 그 다음에 사실 사람들이 SHA-256 해시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SHA-256 이외에도 그 RIPE MD-160이라는 이거는 이제 160비트로 만들어주는 그걸 쓰면 이제 둘 다 공간 절약이 되고 길이가 절약이 돼. 그리고 사람이 보기 편하다는 점. 이제 물론 10진수로 길게 늘려서 한 것보다 사실 58진수에서 뭐 숫자도 들어가 있고 알파벳도 들어가 있고 이게 사람이 보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어. 자, 그게 이제 공개 키를 비트코인 주소로 바꾸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옆에 있는 이제 58진수 체크 인코딩. 이게 사실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그 퍼블릭 키를 비트코인 주소로 바꿀 때 SHA-256 RIPMD 160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퍼블릭 키 해시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베이스 58 체크 인코드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우측에서 밑에서 두 번째인 게 이제 여기에 좌측에 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페일로드 자체가 아까 나왔던 그 값, 퍼블릭키 해시 값에다가 버전이라는 걸 붙여. 근데 이게 버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버전과 페일로드 이거 두 개를 다 가지고 둘 다 SHA-256 해시를 두 번을 돌리거든? 근데 비트코인 주소를 보면, 혹시 비트코인 주소가 어떤 걸로 시작하는지 알아? 어떤 숫자나 어떤 알파벳으로? L? K? 그거는 비밀키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주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P! 아닙니다. 네네네. 1하고 3하고 BC1.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통용 사용되고 있어. 1, 3, BC1.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의,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 아실 텐데. 네, 비트코인을 줄 리는 없고, 그냥 거래소 가서 사세요. 그치. 네.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 어떤 코인 좋아하지? 지금 들고 있는 코인. 다 털었어. 아, 진짜? 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얘가 코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려 있었어요. 탈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아하는 코인 있지. 뭐 좋아해? 스텔라. 왜? 그냥 뭔가 깨끗한 느낌? 뭔가 이렇게 정말 공공을 위해서 나왔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우리 옛날 인터뷰 보면 이제 제드랑 제드. 인터뷰하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이스 김 누나도 따로 만났고. 네, 조이스 누나 안녕.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버전이랑 페일로드가 나왔는데 끝에 이제 체크썸이라는 게 들어가. 체크썸은 왜 붙을까? 이 값이 나온 값이 맞는지 비교했을 때 yes or no로 따지면은 이제 yes가 나오는 건지 이제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 오케이. 뭐 대략 맞았는데 사실 버전하고 페일로드 이거 두 개를 해시를 했기 때문에 체크썸은 그 해시를 한 값 중에서 앞에 네 바이트만 떼가지고 뒤에 갖다 붙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없는 주소를 만들어냈을 때 어느 정도 확률로 이게 존재하는 주소인가 존재할 수 없는 주소인가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래서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아 비트코인 주소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길이인데 그러면 내가 뭐 1이나 3이나 BC1 해놓고 무한대입을 하면 막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비트코인 주소가 만들어져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를 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안 되고 왜냐하면 버전이랑 페일로드랑 끝에 해시했을 때 체크썸이랑 그 해시를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해시했을 때랑 똑같은데 버전하고 페일로드를 해시했을 때 나오는 체크썸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버전 페일로드 체크썸이 나와서 이거 전체를 58진수로 다시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그런 비트코인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네. 말이 좀 많았지? 아니야. 좋았어. 아, 네. 잘하시네요. 아, 다음 주에도 나오시겠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제 말했던 거는 이제 주소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이 사장 이제 끝 부분에서 이제 지갑이 아니라 그 키와 주소에 대해서 끝 부분에 나오는 게 퍼블릭 키 이제 압축에 대해서 나와. 그런데 이제 왜 이거를 굳이 압축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학적인 증명이 있는데 제가 수학적인 증명 오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 가장 이상적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는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블록체인에는 어떤 정보만 포함이 되어 있을까 혹시? 거래 정보. 사실 장부에는 거래 정보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너가 말했던 서명 같은 경우는 이거 뭐 A가 B한테 보냈다고 했을 때 A가 B한테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서명한 건데 서명은 사실 필요한 게 아니야. 장부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거래 내역이 필요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는 사실 거래 내역만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이 요즘 읽고 있는 use blockchains for what blockchains are good for.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블록체인답게 쓰자. 이거 그 말이 이 말인데 그 퍼블릭 키를 이제 원래 이제 키라는 게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 반으로 압축을 할 수 있다면 50% 압축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좋은 거야. 그치. 왜냐면 전반적으로 모든 크기가 정확히 반으로 줄여버리니까. 그럼 무조건 계속 이렇게 좀 어떻게든 압축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겠네 지금. 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베이스 58 진수와 공개키 압축은 이전에 했던 해시나 아니면 타원 곱셈과 달리 되돌릴 수 있어. 되돌릴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뭐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거는 딱히 뭐 그거 이외에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보안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뭐 암호학적으로 뭐를 증명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장을 보면 하나의 주소를 가지고 유형과 표현법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 나 진짜 이거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그런 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사실. 그러니까 표만 엄청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막 내가 이제 문돌이 문순이라면 당연히 아씨 진짜 이거 왜 존재하냐. 개발자들도 사실 이게 다 필요하진 않거든. 근데 이 R라고 이제 넣은 건데 그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자면 자 우리나라에서 구주소 신주소가 왜 존재하죠? 구주소가 너무 비효율적이어가지고 신주소가 탄생했지. 쉽게 길 찾게 하려고. 나는 구주소 옛날에 그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어렸을 때 이제 혹시 중국집에 가서 중국 짜장면 먹은 적 있어? 배달 자주 하는 중국집에? 가서 먹었지. 오케이. 어렸을 때 갔을 때 걔네 벽에 뭐가 붙어있지? 이거 지도? 딱 들어가면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대전에서 모모 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지도가 붙어 있었어. 거기에 몇 다시 몇 번 이거 몇 번지 이게 다 일일이 적혀 있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비효율적이었잖아. 이게 한 번 길을 잃으면 찾지 못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그거에 맞게 신주소가 나온 거잖아. 너가 금방 한 말이. 그래서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덤 네트워크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호환성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했을 때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IoT 사물 인터넷 때문에 막 전구 이런 것도 붙을 수 있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데스크탑은 물론이고 노트북, 자동차, 뭐 보일러 등등등 엄청 많지. 정수기, 냉장고까지 다 입력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들하고 더불어서 호환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해지고 그리고 과거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위 호환성, 상위 호환성 이런 게 있는데 내가 과거에 있는 것들과 모두 다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보다 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을 때 지금 소프트웨어와 미래에 있을 소프트웨어도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상위 호환성, 하위 호환성 이거를 다 뭐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주소를 가지고 유형이나 표현법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습니다. 뭐 사토시가 똑똑했던 사람인 건 확실한데 이 사람이 애당초 이 모든 유형을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만든 건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조금 더 좋은 방식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개가 나온 거고. 맞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뭐. 사실 하드포크나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좀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고 지금은 어쨌든 똑같은 체인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소프트포크가 상위호환이 되는 거지? 그거는요. 소프트포크, 하드포크는 다음 시간에 아, 제가 옛날에 했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고 소프트포크는 상위호환성이 좀 더 되도록 만들려고는 하지. 근데 사실 소프트포크가 되고 하드포크가 되는 이거보다는 어떤 식으로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상위 호환이 되도록 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도록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거 이제 비트코인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비트코인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게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코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 이제 두 번째 단은 뭐 라이트닝이나 아니면 뭐 사이드체인 이런 거 확장 솔루션들인데 이것들을 다 제외하고 제일 첫 번째 단의 개발 방향은 암호화학을 사용해서 나중에 나올 이제 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서명 크기 또는 거래 크기 자체를 압축하고 그리고 익명성 기능을 추가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익명성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왜 익명성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 아, 네. 자, 익명성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짜리가 있으면 이 만 원짜리는 한국, 대한민국 어디나 전 세계 어디에서 쓰던지 간에 만 원짜리여야 돼. 위조가 아니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가 정말 나쁜 범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 같은 맞아. 연쇄살인을 하고 뭐 아니면 뭐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있다고 쳐. 근데 이게 전부 다 진짜 지폐긴 진짜 지폐야. 그런데 이 지폐를 어떻게 이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너한테 오게 됐어. 근데 만약 이 지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니 살인마가 썼던 만원짜리인데 나는 이거 만원짜리로 안 받을 거예요. 그렇지. 좀 안 쓰고 싶어 하거나 좀 안 갖고 싶어 하거나 그런 게 있겠지. 그러면 같은 화폐 시스템 안에서 두 개의 가치를 가진 똑같은 화폐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네. 예를 들면은
넬슨 만델라가 썼던 1달러야. 그리고 6살이 왔을 때 1달러야. 사람들은 이걸 훨씬 갖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지, 똑같은 그렇지. 1달러인데. 그렇지. 근데 화폐는 100년이 지나든지 1000년이 지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 쓰던지 간에 만약 그 화폐가 계속 존재한다면 1달러는 1달러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추적을 할 수 있잖아. 블록체인에 써서 어느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서 나왔고 이게 어디로 지금 가서 어디에서 UTXO가 되어 있는가를 추적을 할 수 있는데 그치, 다 추적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익명성이 지금 필요한 거야. 아 이게 추적을 하게 되다 보면은 똑같은 그건데 조금 상대적으로 그러면 생길까 봐?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털렸어. 거래소에서 털린 비트코인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 비트코인이어서 좀 더 찝찝할 것 같잖아. 근데 나는 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이거 거래소에서 털린 거잖아. 그러면 너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그치 그치. 그럼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2100만 개 미만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익명성 기능은 추가가 돼야 됩니다. 내가 범죄 활동을 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화폐라는 우리가 지금 만든 지폐도 지폐의 가장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 실습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